우선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레브란 공부하느라고 고생했죠. 그래서 또 합격하셨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자축하는 의미로 박수 치고 시작할까요? 네. 여러분도 오늘 설명회자를 전부 받으셨죠?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하면서 꼭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실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쭉 읽고서 저기 그 공부 계획을 잘 세우시는 것이 학업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저는 페이지 바이 페이지 이렇게 하기보다는 제가 여러분들 레벨2의 특징이 어디에 있고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를 제 방식으로 그냥 쭉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순서로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조기에 학습 계획을 세우시는데 여기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선 제가 설명에 앞서 가지고 미리 말씀드릴 수 있는 건 CFA 시험을 저기 준비하는 시간을 전 세계적으로 앙케이트라면 보통 몇 시간으로 나오죠? 설문조사하면 한 250시간 정도 나오죠? 250시간 정도. 근데 저는 레벨 1 시작하면서도 여러분들한테 합격을 확신할 정도가 되려면 수업 시간 빼고 한 300시간 정도는 공부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레벨 2는 훨씬 더 깊어져요. 난이도도 깊어지고 공부량도 많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게 공부할 수 있어요. 레벨 1때 기초가 튼튼하신 분들은 굉장히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레벨이 레벨 2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현대 재무론, 현대 투자론의 이론의 완성되는 부분, 그러니까 가치 평가를 배우는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공부하실 수 있는 부분이다. 물론 재무론 투자론의 기초가 조금 약하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레벨 2를 여러분이 내가 합격을 확신할 정도 돼야 된다 할수 있으려면은 한 450시간 정도는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레벨 1때한 300시간 하셨다 그러면 레벨 2는 450시간. 근데 여러분들이 8개월 동안 9월 달부터 해서 90, 11, 12, 4월 달까지 메인 코스를 전부 끝낸다 했을 때그 8개월 동안에 450시간 만들어내기도 쉽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조기에 학습 계획을 세우시고 조기에 공부 그 모드로 들어가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아차 시간 관리 잘못하시면 또 다른 1년을 허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용과 열정과 그 시간이 다 깨지게 되는 거잖아. 조기 학습 계획을 꼭 세우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레벨 2 토픽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레벨 2의 이그젠 토픽은 레벨 1과 동일해요. 근데 비중치가 조금 틀려지죠. 비중치가 조금 틀려진다. 그래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윤리가 되어지죠. 윤리. 이 에틱스는 레벨 1, 2, 3를 통해서 출제 비중이 10%로 일정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레벨 1때 제대로 에틱 컨셉을 정확히 못 잡으셨다 하게 되면 레벨 2 때는 에틱 컨셉을 정확히 잡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레벨 3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본다 그러면 재무관리, 커퍼 파이낸스 재무관리가 여기 있고요. 그래서 재무관리는 레벨 1 때도 배우셨던 거죠. 그래서 요게 10%에서 5%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아이템이 두 개가 나오면 10%고 아이템이 한 개가 나오면 5% 정도. 그다음에 안 적으셔도 돼요. 여기 다 있어요. 여기 여러분한테 드린 자료에 일목요연하게 전부 정리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내 학습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굵직한 것만 여기서 캐치하시면 돼. 그 느낌 이런 것들. 나머지는 여기 전부 자료에 있어요. 그래서 재무관리가 있고 이카나믹스 요것도 5%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퀀트 통계학이죠. 퀀트가. 그래서
레벨 1에서는 통계학의 기본 컨셉에서부터 심플 리그레션, 코릴레이션 어널리시스하고 심플 리그레션 어널리시스까지 배웠단 말이에요. 단순 회귀 분석까지. 근데 레벨 2에서는 이제 많은 이코노믹 데이터, 그다음에 금융 시장의 데이터들이 시계열 자료잖아요. 타임 시리즈. 타임 시리즈를 이용해서 멀티플 리그레션까지 배워요. 그러니까 실무에서 멀티플 리그레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원형화하실 수 있다면 실무에서 어지간히 할 수 있는 통계 분석을 다 해내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퀀트가 한 5%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레벨2에서 꽃이 Financial Report and Analysis, 재무제표 분석이라고 하죠. 재무제표 분석이 완성을 봐요. 여기서 레벨 1때 배웠던 재무제표 분석에다가 좀 더 깊이 있는 토픽들을 배워서 여기서 완성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주식 분석, equity analysis, analysis. 그래서 주식, 이것 또한 20% 정도 출제 비중이 돼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fixed income. 이 fixed income은 제가 강의할 거죠? fixed income. 그래서 채권,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어요? 파생상품, derivative, 그 다음에 alternative investment, 대안투자, 그 다음에 portfolio management, 요 정도 돼 있어요. 그래서 fixed income은 10%에서, 경우에 따라서 15%까지도 나와요. 경우에 따라서 아이템이 3개가 나온다 하게 되면 15%가 되는 거고, 요것들은 대략적으로 5% 정도.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템이 안 나오면 그 토픽은 빠질 수도 있어요. 그 토픽은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요 정도 시험 과목이 되어진다. 그래서 레벨 1 때 배웠던 거하고 거의 유사하죠. 맞습니까? 레벨 1 때 배웠던 거하고 거의 유사한데, 레벨 1에서는 베이직 컨셉, 기본 컨셉 위주로 배웠어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스트럭처라고 하죠. 그러니까 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시장 구조. 그 다음에 채권의 기본 라직에다가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 구조, 뭐 이런 것들, 마이크로 스트럭처를 배웠다면 레벨 2에서는 전부 다 밸류에이션이 시험의 포커스예요. 밸류에이션이 포커스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무관리가 옛날에는 이게 저기 별도의 토픽으로 들어오질 않았었어요. 그래도 그런데 저는 올바른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가치평가, 주식의 가치평가라는 것은 결국은 기업의 재무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가치평가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재무관리 또한 주식 가치평가 하는데 꼭 필요한 컨셉들을 다시 리뷰하는 거예요. 가버넌스, 지배구조를 또 많이 배우게 되고요. 재무제표 분석도 주식 분석을 잘 하기 위해서 고급적인 스킬까지를 배우는 단계다, 이렇게 배우시면 되겠고, fixed income도 저희들이 MBS, ABS의 기본 얼개만 레벨 1때 배웠었죠. MBS, ABS라든지 기타 구조화된 채권의 가치평가까지 배우게 되는 거고, derivative, 요 파생상품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파생상품도 경우에 따라서는 10%도 나올 수 있어요. 두 개가 되면. 그러니까 선물이 거래된다. 그러면 선물의 데일리 세틀먼트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 뭐 수합은 어떤 식으로 거래된다, 옵션은 어떤 식으로 거래된다, 레벨 안에서 거기까지만 배웠었던 거죠. 그런데 레벨 2에서는 커스텀 캐리 모형을 통해서 선물의 가치 평가, 올렉시온스 옵션 프라이싱 모형, 그 다음에 바이노멜 트리 모형,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옵션의 가치 평가까지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수합의 가치 평가, 양 수학 계약의 당사자들을 채권 계약의 계약으로 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FRA 어그리먼트로 봐서 가치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수합의 가치 평가까지 이루어지고, 얼터너티브 인베스먼트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요런 자산들을 이용해서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할 거냐?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의 가장 기본적인 컨셉을 배워요. 레벨 3는 이제 자산 운용.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레벨 3. 여러분이 이 단계를 성공적으로 끝나면 레벨 3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 1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11페이지 보시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에틱이 아이템 두 개가 나서 웨이시 10%가 되고, 퀀트 5%, 이칸 5%, 뭐 쭉 해서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5%까지, 올해 파생상품 10% 나왔죠?
alternative investment 5%,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중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벗어난다면 5% 정도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두 번째로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한테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죠. 레벨 2에, 이그잼 포맷이다. 그래서 레벨 1 때는 여러분 이그잼 포맷이 100% 멀티플 초이스였었죠. 삼지선다 했었잖아. 오전에 120문항, 오후에 120문항. 그래서 토탈 몇 문항을 풀었었죠? 240문항. 따져보세요. 3시간에 120문항이면 한 문항당 1분 30초에 풀수 있는 문제들이야. 이해됐어요? 오전에, 그러니까 오전에 120문항, 120문항이고, 그 다음에 3시간이니까 368이죠? 180분이잖아. 이게 3시간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후에도 똑같아요. 오후에도 3시간 주어졌으니까 1분 30초. 그러니까 1분 3, 여러분 시험 보고 나니까, 사실 그 수업 시간에 문제를 풀었던 거, 저희들이 파이널 리뷰에서 테스트뱅크 했던 것보다 훨씬 쉽다고 느꼈죠?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도 공부 열심히 안 하신 거야, 사실. 실제로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은 선생님들이 강의했던 컨셉을 중요 컨셉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들어가신 분은 제 장담합니다. 미니멈 30분씩 남았어야 돼. 오전에 30분, 오후에 30분은 남았었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었어야 돼요.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죄책감 느낄 필요 없어요. 시간 잔뜩 있잖아. 앞으로 메이크업 할 시간. 그래서 1분 30초이기 때문에 절대로 복잡한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낼수 없지. 그런데 여기서는 틀려요. 레벨 2에서는 100%, 이게 레벨 1이고요. 레벨 2에서는, 레벨 2에서는 100% 아이템 셋이라고요. 100% 아이템 셋이다. 그래서, 아이템 셋이다. 아이템이라 하면은 시나리오 스타일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나리오가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고요. 한 페이지, 경우에 따라서 한 페이지 반이 주어질 수도 있고요. 두 페이지가 주어질 수도 있고. 재무제표 분석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재무제표에 관한 데이터들이 주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세 페이지에 걸쳐서도 시나리오가 주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한 아이템이에요. 그러니까 한 시나리오인 거지. 하나의 문제의 시나리오다. 이걸 전제로 해서 1번, 그래서 맞느냐 틀리느냐 시 삼지선다형은 똑같아요. 삼지선다형은 똑같다. 그래서 2, A, B, C 이렇게 해가지고 한 아이템에서 총몇 문항이 나오죠? 여섯 문항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섯 문항. 그래서 거기 한번 보세요. 그러면 토탈 오전 오후 해가지고 10개의 아이템이 난 거잖아. 그러니까 오전에 10개. 그러니까 60문항이죠. 한 문항당 6문항, 한 아이템당 6문제니까. 오전에 10아이템 하게 되면 60문항. 그다음에 오후에 10아이템 하게 되니까 60문항이죠. 근데 시간은 똑같아. 그러니까 10개의 오전에 10개의 아이템. 아이템에 비슷한 말이 뭐라고요? 시나리오. 10개의 시나리오가 주어지고, 문제당 6개니까 60문항이 나온단 말이에요. 60문항. 60문항. 그 다음에, 오후에도 똑같아요. 10개의 아이템, 10개의 시나리오 가지고, 6문제씩 해서 60문항이 되는 거지. 근데 주어진 시간은 랩으로 하라고 똑같죠? 3시간씩, 3시간씩. 그렇게 되니까, 여기는 한 문제당 1분 30초에 풀었죠? 여기는 한 문제당 몇 분에 풀어야 돼, 이제? 30분. 그럼 난이도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난이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시간 동안 비영어권 학생들이 영어로 이 시나리오를 정확하게 분석해낼 수 있느냐 하는 건 전적으로 어디에 달려 있죠? 전적으로 어디에 달려 있어? 그래서 레벨 2에서는 리딩 스킬이 매우 중요해요. 리딩 스킬. 내가 빠른 속도로 책을 읽어서 시나리오를 읽어서 이 출제자들이 뭘 물어보려고 하는 거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캐치하는 능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수업을 할 때도 리딩 스킬을 염두에 두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휘에즈노트도 레벨 1 사람 그냥 대충 읽으시면 안 돼. 내가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이 페이지를 캐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염두에 두셔야 돼. 또한 커리큘럼 북을 읽으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리딩 스킬이 매우 중요하다. 이건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리딩 스킬을 또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연마하실 거냐 하는 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여러분하고 논의하고 싶은 것이 레벨별 난이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죠? 학습량, 이걸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 거냐. 그래서 레벨별 난이도하고 학습량. 제가 얘기하는 학습량은 여러분이 와서 듣는 수업 시간 제외하고 하는 얘기예요.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 합격을 확신할 수 있는 수준을 얘기하는 거야. 합격을 확신할 수 있는 수준. 합격을 확신할 수 있는 수준. 그래서 수업을 제가 시간을 여기다 적고 난이도를 이렇게 적는다면 아까 여러분들이 몇 시간 정도 공부하면 된다고 그랬었죠? 몇 시간 정도 공부하시면 확신해도 좋다고 그랬어요. 한 300시간 정도라고 그랬었죠? 레벨 3. 물론 여러분들 표정이 어두운 거 알아요. 300시간 전혀 공부 안 했죠? 그러고서 전부 패스하셨잖아. 더 하셨어요? 더 하신 분 있으신 분손 들어보세요. 수업 시간만 하더라도 파이널 리뷰까지 합하게 되면 한 250시간에다가 이 300시간 합하게 되면 550시간이에요. 반드시 550시간을 했다면 직장인이라면 조직에 피해를 입힌 거야. 그 다음에 학생이라 그러면 학교 공부를 조금 등한히 했던 거예요. 그건 확실해요. 물리적으로 안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 또 지켜야 될 일이 많잖아. 그거 안 지키면 인간이길 포기했다는 소리 많이 듣지? 그런 거 참석하고, 또뭐 아플 수도 있고, 불가피하게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는 경우들, 뭐 이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한 학기에, 물론 조기에 학습 계획을 세우신 분들은 한 학기가 8개월이 될 수도 있고, 9개월이 될수 있어요. 그런데 늦게 세우신 분들은 뭐 6개월, 7개월밖에 안 돼. 그 시간에 500시간 이상을 학습 시간을 확보한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래서 레벨 1을 난이도를 100%로 본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레벨 2는 이 난이도 한참 올라가 버리지. 걱정되지요? 걱정하셔야 돼요. 실제로 걱정하셔야 된다. 그래서 공부 시간을 한 450시간 정도는 해야 돼요. 한대반 정도는. 그래서 450을 더하게 되면 여기가 750이 되는 거지? 이게 레벨 2가 되어지고, 이게 레벨 1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레벨 2에서 재무로, 투자로, 가치평가에 능통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그런데 여기서는 기본 원리를 배우는 시간이었다면, 여기서는 모든 과정의 포커스가 뭐에 가 있다고요? 가치평가. 가치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가치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레벨 1에서 배우고, 레벨 2에서 완성된 이론을 가지고, 실제로 각종 자산을 이용해서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를 할 때, 자산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어려운 점은 많진 않아요. 그런데 실무적으로 자산 운용을 하다 보면 국제 분산 투자를 할 때, 커런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거래 수수료, 세금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에 골치 아픈 것들 있죠. 이론으로 굉장히 복잡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신경 써야 될게 많아. 그래서 공부 시간을 레벨 3는 더 많아져요. 그래서 레벨 1에 한두배 정도, 600시간 정도는 해주셔야 돼. 600시간 정도는. 포기하시게요? CFA 공부? 공부량이 너무 많아서? 근데 난이도는 레벨 2보다는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마다 또 재무론, 투자론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학자마다 견해는 틀릴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한 125%에서 한130% 정도는 되지 않을까. 레벨 1에 비해서 조금 더, 레벨 2보다는 조금 낮은 단계다. 근데 공부해야 될 양은 레벨 3가 가장 많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레벨 3는 아시다시피 오전에 에세이 스타일이에요. 연필로 써야 돼. 여러분이 펜으로 답을 적어야 된다고요. 50%. 저는 향후에 조만간, 이제, 몇 년이 흐르면 레벨 3도 오전 오후가 아이템 셋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정말 라이팅이 싫으신 분은 한 10년 정도 쉬셔도 돼. 그랬다가 저기 에세이 아이템 셋으로 바뀌면 그때
너무 시원해서 고개를 끄덕거리지는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그건 제 예상이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건 없고요. 그다음에 공부를 하는 것은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제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어찌됐건 레벨 3의 오전 3시간은 에세이 스타일 계산 문제들이 나와요. 아이템 셋이 아니고 오후에는 레벨 2에서 배웠던 것과 똑같이 아이템 셋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토픽을 가지고 레벨 2에서 조금만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면 과연 내가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서 450시간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굉장히 중요해요. 8개월을 여러분들이 짜임새게 조기에 9월달부터 공부하시는 걸 전제로 해서 계획을 짜셨다 그러면 6, 8, 2, 4, 8 그래서 거의 75시간씩 공부하셔야지 매월 하루 평균 2시간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거 확보하는 거 뭐 머리로는 쉽지 실제로 실행은 어려워요. 굉장히 실행은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레벨 1보단도 훨씬 여러분이 공부를 수업을 잘 듣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날 배운 거를 그대로 하게 되면 레벨 1보단도 어떻게 보면 더 재밌게 공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옵션 프라이싱에 관한 것이 3개 챕터로 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두껍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프라이싱 하는 원리를 딱 한번 캐치하면 다시 책 볼 필요 있어 없어? 다시 책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다시 주어진 필요한 정보만 주어지면 그대로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거든. 선물, 코스 오브 캐리 모형, 보관 미용 모형에서 가치 평가 하는 게 한 챕터에 걸쳐서 쭉 설명이 되어지고 그걸 어떤 식으로 할 거냐가 문제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한번 이해하면 그 챕터는 다시 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하시면서 그런데 근본, 그러니까 그게 되려면 그 과목의 근본 원리를 캐치하셔야지. 근본 원리를 캐치하신다면은, 깊이는 훨씬 있다 하더라도, 뭐 시간이 한 대 반 정도 안 걸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재무론 투자론이 학부에서 전공, 대학원에서 전공했다 하거나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왜냐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토픽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가치평가에서는. 그래서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챕터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레벨 1보다는 많이 어렵지만 레벨 3에 비해서 훨씬 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단계가 레벨 2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적어도 재무론 투자론을 내가 좀 체계적으로 공부했다 정도 얘기를 하려면 레벨 2에서 다뤄지는 내용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 어디 가서 재무론 투자론을 체계적으로 내가 공부했다 정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싶고요. 그리고 일반 증권 금융기관에서 근무하거나 잘 짜여진 제가 중소기업을 얘기한 건 아니에요. 뭐 중소기업까지도 포함시켰으면 좋겠지만 중소기업은 운영 행태가 조금 틀리죠. 잘 짜여진 대기업에서 재무 기획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레벨 1 정도에서 다룬 컨셉은 알고 일을 해야 돼.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 저는 제 양심을 거고 그런 분들은 본인 스스로와 조직에 조금 누를 끼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요? 요즘 뭐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 많잖아. 그런 실력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대등한 관계에서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일을 추진하려면 좀 그래도 기본은 돼 있어야 돼. 기본은 돼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레벨 2는 아이템 셋으로 나오면서 레벨 2는 아이템 셋으로 나오면서 공부해야 될 양도 많고 읽어야 될 양이 많다 이런 얘기는 주위 선배들한테도 들었을 거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최대 관심사는 커리큘럼북. 저는 레벨 1 때 여러분들한테 커리큘럼북에 C자도 꺼낸 적 없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왜냐하면 볼 필요가 없으니까 휴대전 노트만 정확하게 이해해도 충분했으니까. 왜냐하면 커리큘럼북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LOS 순서에 따라서 딱 휴대전 노트에 정리되어 있어요. 그 이해에서 절대 시험이 나올 수가 없거든. 그리고 레벨 1은 엄청난 리딩 스킬을 요구하는 시험이 아니었었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레브로한테는 수업 시간에 커리큘럼북 자체 언급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레벨2부터는 저는 언급을 해요. 그래서 커리큘럼북하고 쉐이저 노트.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쉐이저 노트 가지고 공부하셨죠? 맞아요? 쉐이저 노트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실 거냐. 활용 전략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 드릴게요. 활용 전략이다. 활용 전략. 그리고 그 다음에 레벨2부터는 레벨1하고 틀려서 또 서브노트를 어떤 식으로 좀 잘 만드실 거냐. 이것도 내가 특히 약한 분야 있잖아요. 약한 분야. 이쪽은 서브노트를 또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 이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돼.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겠다고 등록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와 같이 커리큘럼북이 주어져요. 이거 두께 꽤 되죠? 맞아요? 이게 커리큘럼북이야. 레벨1 여러분들 등록했을 때 이거 커리큘럼북 안 왔어요? 왔었지. 근데 집에다 처박아 놨었죠? 펴보지도 않고.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단 한 번도 커리큘럼북을 참조하라, 봐라 해본 적이 없어. 쉐이저노트로도 뭐가 되니나 충분하고도 남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레벨2에서는 안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이 커리큘럼북을 다 커버 투 커버, 라인 바이 라인, 전부 읽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지. 정말 이상적이지. 이게 전업으로 공부하는 학생들도 한 학기 동안 이 여섯 권을 커버 투 커버에서 전부 이해하라 하면은 상당한 부담이 되는 양이에요. 이 공부량이. 이거 할 수가 없다고요. 아, 그런데 쉐이저 노트는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내용을 LOS 순서에 따라서 딱 정리해 놨단 말이에요. 딱 정리해서, 문제까지 포함해서 요 페이지 수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저희들, 쉐이저 노트는 레벨 안에서 공부하셔서 잘 알 거예요. 이 쉐이저 노트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이 커리큘럼 복에서 모든 게 시험 탑픽이 되는 건 아니에요. 시험 탑픽이 되는 거는 커리큘럼북의 LOS, Learning Outcome Statement다 해가지고 딱 정리가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럼 Body of Knowledge, 이 시험 출제위원회에서 이 Body of Knowledge에서 뽑아낸 LOS에만 시험을 내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CFA 협회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쉐이저 노트 보게 되면 그 LOS에 대해서 딱 요약 정리해놨죠.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쉐이저 노트는 LOS 순으로 정리가 된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나중에 주식 분석, 그 다음에 또 김용석 선생 같은 경우는 FRA, 또 권해상 선생은 FRA도 그냥 쉐이저 노트로 강의를 해요. 그 다음에 유국렬 교수님 같은 경우 Qualitative Analysis, 그거는 커리큘럼북으로 직강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채권 제가 강의하는데 레벨2에서도 제가 채권을 강의하는데 저는 쉐이저 노트는 쓰지 않아요. 아, 저기 커리큘럼북은 저는 쉐이저 노트만 써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그 대신 커리큘럼북의 end of chapter 문제를 제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걸 다 풀어드린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해당 선생님이 그걸 커리큘럼북으로 직강을 하시더라도 여러분한테 제가 공부하는 방법은 우선 쉐이저 노트를 가지고 큰 그림을 캐치하셔야 돼요. 큰 그림을 캐치 못하면 그 공부가 굉장히 고단해져요. 무슨 말씀이 아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이티브 스피커들도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좀 수준 있는 재물론 책, 투자론 책을 여러분들이 딱 한번 읽어가지고 이래도 해가지고 큰 그림 캐치해낼 수 있어요? 중역하세요. 국내 서적을 제가 영어로 된 책 서적 물어보는 게 아니고 한국 사람들도 한국말로 쓰여 있지만 수준 높은 재물론 투자론 책을 읽어가지고 한 번에 재무제표 분석 책을 읽어서 한 번에 중역하세요를 캐치해내기가 쉽지 않다고요. 근데 외국 영어가 우리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인데 이 커리큘럼북을 라인 바이 라인 읽어가지고 큰 그림을 캐치한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영어가 천재가 아니라면. 그렇기 때문에 코스에서 뭐 에틱이라든지 퀀트라든지 퀀트라든지 FRA 이런 것들이 저기 뭐 주식 분석 이런 것들이 커리큘럼북으로 직강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휴에이저 노트를 사용해서 큰 그림을 잡으셔야 돼요. 그걸 배우게 되면 아 휴에이저 노트는 LOS 순으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이거에 관한 거구나 이렇게 하시고 근데 휴에이저 노트를 읽으시고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시는 부분이 있죠. 어쩐지 선생님 강의를 들어도 안 되고 휴에이저 노트를 들어도 내가 이해가 미진한 것 같다 하는 거는 이 커리큘럼 북을 이용하시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걸로 보충.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보충 학습이라든지, 혹은 내가 특정 토픽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 싶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특정 토픽에 대해서는 내가 깊이 알고 싶다 하는 거. 심화 학습용으로만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면, fixed income이라든지, 아, 더리버티브도 아마 저기 커리큘럼 북으로 할 거예요. 픽스드 인컴이라든지 얼터너티브 인베스먼트,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이카노믹스 이런 것들은 휴에이저 노트로만 하죠. 근데 휴에이저 노트로만 하더라도 커리큘럼 북의 엔드 오브 챕터 문제는 중요한 걸 다 풀어드린단 말이에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강의가 커리큘럼 북으로 직강이 이루어지던 휴에이저 노트를 가지고 먼저 큰 그림을 잡으시고 나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보충학습하고 또 특정 파트에 대해서 심화학습할 때만 이거를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휴에이저 노트는 또 요약하실 때 꼭 휴에이저 노트를 사용하시고 그래서 휴에이저 노트하고 최소한 여러분이 휴에이저 노트를 전부 이해하고 커리큘럼 북의 엔드 오브 챕터 중요한 문제를 전부 푸실 수 있다 그러면 시험 목적으로 준비가 잘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죠? 그런데 제가 레벨 2에서는 레벨 1하고 틀려가지고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어떤 거라고 했죠?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리딩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지? 시나리오, 아이템 셋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할 때 리딩 스킬을 염두에 두셔야 돼. 내가 어떤 식으로 리딩 스킬을 키울 거냐? 이 리딩 스킬을 키우는 건 레벨 3에서도 매우 중요해요. 레벨 오전에 레벨 3의 오전 시험은 라이팅이 있는 에세이 타입이라고 그랬었죠. 근데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쓰는 건 떠듬떠듬이라도 써. 근데 리딩 스킬이 따라주지 않아서 주어진 시간에 시나리오를 분석을 못하고 출제자들이 묻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캐치하지 못하게 되면 엉뚱하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딩 스킬은 레벨 2에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레벨 2를 성공적으로 패스했다 하더라도 레벨 3에서 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딩 스킬을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러면 이 리딩 스킬을 어떻게 향상시킬 거냐? 어떻게 향상시킬 거냐? 여러분한테 관건이죠. 여기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은 괜찮아. 저는 이런 공부 방법을 선택합니다. 여러분한테 추천할게요. 레벨 2에서 시험의 핵심 토픽이 어떤 거라고요? 재무제표 분석하고 주식 분석이잖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토픽이 있다면 픽스드 인컴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이게 1번, 요 에쿼티 2번, 요게 픽스드 인컴이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이번 학기에 좀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다. 그게 주식 분석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채권 분석이 될 수도 있고 혹은 파생상품이 될 수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학이 될 수도 있어요. 경제학이 될 수도 있다. 난 이번 학기에는 근데 이건 경제학을 택하면 이건 시험 목적으로 좀 좋지 않지. 왜냐하면 그 출제 비중이 너무 낮으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뭐 다른 과목 세 과목만 가지고 해볼게요. 세 개 이상은 절대 하시면 안 돼. 저는 두 개 이상은 절대 커리큘럼 목 선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가령 나는 주식 분석을 이번 학기는 체계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레벨 2에서 그러면 주식 분석은 선생님이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우리 이동정 분께서
커리큘럼북을 가지고 직접 강의를 잘 해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과목이 선생님이 커리큘럼북을 가지고 직강을 하던 쉐이저노트를 가지고 하던 이 커리큘럼북을 잡고 커버 투 커버해서 다 읽으셔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원서로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원서가 처음에는 빡빡한 것 같아도요 바로바로 넘어가. 국내 도서하고 조금 틀리죠. 그 메서드 그책잘 쓰는 사람들. 근데 저는 CFA 협회가 최근에 와서 자체 교재를 바꿨거든요.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채권이다 그런 바버지 교수 책,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다고 생각하는 교수들의 책을 채택해 가지고 거기서 해당되는 챕터들이 시험 문제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게 훨씬 좋았는데 CFA 협회에서 이제 자체 교재다 해가지고 교수님들 주로 실무에서 일하는 교수님들을 고용해서 책을 만들다 보니까 책은 질이 좀 떨어져요. 과거에 비해서. 저는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 말고도 등록비 받지, 응시비 받지, 돈 많은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교재까지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저는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채권 같은 파생 같은 경우도 콜브 교수가 쓴 책이라든지 과거에 기본서였던 거 이런 걸로 하는 게 훨씬 더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찌됐건 이 사람들은 세계 독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원칙에 따라야 돼. 저 사람들이 로마니까 우리는 로마인처럼 행동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는지 이해되시죠? 레벨 2에서는 리딩 스킬, 레벨 2 목적으로도 중요하고, 뭐 목적으로도 중요하다고? 레벨 3 목적으로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리딩 스킬은 그냥 길러지는 게 아니지. 그래서 내가 이번 학기에 주식 분석, 그 다음에 채권 분석, 주식하고 채권 매우 중요하잖아. 레벨 3에서도 채권은 15% 비중으로 출제돼. 그러니까 내가 채권은 체계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번 학기에. 그렇게 되면 저는 뭘로 강의한다고? 제가 채권 강의하는데 쉐이저노트로 강의한단 말이에요. 내가 쉐이저노트로 강의하느냐에 상관없이 여러분은 채권만큼은 커리큘럼북을 잡고 쉐이저노트로 큰 그림을 확인했으면 이거는 나 독해 목적이다. 그래서 커버 투 커버에서 하시란 말이죠. 근데 내가 파생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번 학기에는 파생상품을 한번 깊이 있게 체계적으로 하겠다 하게 되면 파생상품 선생님은 커리큘럼북으로 다행스럽게 또 강의해요. 그럼 쉐이저노트로 큰 그림 딱본 다음에 이거는 순수하게 리딩 목적으로 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큰 그림을 잡아내는 능력. 그래서 최소한 거는 커버 투 커버 하셔야 돼요. 최소한 한 과목은 커버 투 커버 하셔야 된다고. 두 과목 정도 하면 현 목적으로 충분한 리딩 스킬이 길러져요. 두 과목 정도를 그렇게 커버 투 커버를 하시면. 무슨 말씀이 이해됐어요? 네, 그렇게 해서 리딩 스킬도 기르고. 그다음에 서브노트를 만드실 때도, 뭐 서브노트라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 각자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커리큘럼북으로 혹시 공부를 하더라도, 먼저 커리큘럼북으로 들어가셔야 된다고, 쉐이저노트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쉐이저노트로 딱큰 그림 체크하신 다음에, 커리큘럼북으로 딱 보시고, 여기서 추가할 거는 쉐이저노트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서브노트 할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커리큘럼북의 중요 사항을 다시, 내가 모르고 있던 사항을 다시 쉐이저노트에다 적어 놓고, 거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 옆에다 서브노트를 하시던 여러분 방식으로 서브노트 하되 절대 한글로 하시면 안 돼. 서브노트를 만드실 때부터도 영어로 하시는 법을 배우시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그래야 처음에는 영어로 서브노트를 안 하시다가 이렇게 처음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똑같아져. 나중에 보면은 한글로 서브노트 하나, 영어로 서브노트 하나 시간이 똑같이 걸려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레벨 3 때 여러분들이 오전에 하는 에세이 스타일 시험 문제에도 준비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제가 레벨 1때 서브노트 만들어라, 커리큘럼 봐라, 이거 입 밖에도 꺼내지 않았죠? 맞습니까?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레벨 2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는 서브노트로 만들 것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면 주요 주제들이 정확하기 때문에 주요 밸류에이션 중심으로 뭉쳐져 있잖아. 딱 원리만 알아버리면 딱 되게 돼 있어요. 원리만 알아버리면 되겠다. 그래서 커리큘럼북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휴에저노트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겠다 하는 거는 이제 큰 그림 잡으셨어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요. 근데 일부 주변 동료들이 선배들이라든지 일부 시험 후기를 보게 되면 커리큘럼북을 꼭 봐야 된다. 커리큘럼북에서 휴에저노트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커리큘럼북에서 다룬 문제들이 나왔다 이런 글들이 있잖아요. 전혀 그런 글들을 보고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CFA 레벨 1 시험을 패스하기 위해서 여러분 점수가 평균 몇 점이라고 생각해? 100점 맞으셨어? 레벨 1 패스하기 위해서 100점 맞으셨냐고. 여기 내 점수가 평균 90점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레벨 1 시험에서. 아이, 저 솔직해져야지. 아니면 레벨 85점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전 과목. 평균 내서. 그렇단 말이에요. CFA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100점을 맞아야 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합격을 확신할 정도의 수준이라면 70%만 맞으면 저는 합격 장담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레벨 2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합격률이 45% 전후가 돼요. 조금 낮을 때는 41.2%, 조금 높을 때는 46.7%.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결국은 CFA 협회에서는 합격 커트라인을 몇 점에서 설정했다는 거 공표해요, 안 해요? 블랙박스지. 공표 안 하죠. 하지만 우리는 유추할 수 있잖아. 최고 탑 1%가 100점을 맞았다 그러면 내가 그 안에 60%만 들어가면 되지? 근데 탑 1%가 100점이 나와? 안 나와. 90점 나오면 6, 9, 54 하게 되면 여러분 54점 맞으면 합격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커리큘럼 북을 내가 전부 다 이 두꺼운 책을 커버 투 커버 하지 못했다 하는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시란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부 방법은 10년 이상 제가 CFA 교육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아닌가, 그리고 가장 현명한 공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앞에서 할 때는 저는 뭐 선생이기 전에 여러분 선배예요. 선배로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래서 어찌 됐건 그리고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이 변방에서 커리큘럼 북 이걸 전부 다 읽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짧은 시간에 이거 이해독 이상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독을 했다 그러면 현장에 들어가서 그 귀퉁이에 나와 있는 거 정확하게 기억해내실 수 있을 것 같아? 어림도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스킵할 문제는 과감하게 스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문제들 때문에 시험의 당락에 큰 영향을 받는 시험이 아니다. CFA 시험은.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미국 시험은 성실하게 열심히 한 사람들은 붙여주는 시험이에요. 근데 CFA 시험은 그게 어렵지. 여러분 보세요. 평균적인 합격률이 뭐 50%, 45%다 하게 되면 0.45, 0.45, 0.45지. 3년에 한 번에 스트레이트 합격할 확률이 6% 미만이야. 그래서 어려운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 한번 해보세요. 지금 계산기 가지고 이거 암산되시는 분이 있어? 0.45 곱하기 0.45 곱하기 0.45. 이게 독립적인 사건은 사실 아니지. 레벨 1 때 열심히 한 사람은 레벨 2 때 조금 높지? 여기서 높게 한 사람은 조금 높잖아. 근데 그것까지 하다 보면 설명이 길어지지. 나도 여러분 웃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몇 퍼센트 나와요? 0.45의 3승. 0.45의 3승. 굉장히 낮게 나오죠? 굉장히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냥 단계별로만 본다 그러면 그렇게 어렵질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리큘럼 북, 저 6권을 전부 커버 투 커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전업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에게도 굉장히 버거운 작업이에요. 저걸 전부 다 한 3회 독 정도 해서 시험에 합격을 확신할 정도 공부를 해내라 하는 거는 굉장히 버거운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약서를 사용하는 것은 필요 악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휘에이저 노트는 커리큘럼 밖에서 시험에 나겠다고 해서 딱 주는 러닝 아웃컴 스테이먼트 순서로 딱 정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과목을 큰 그림을 딱 잡으시고 내가 큰 그림을 잡았는데 이쪽 분야는 이해가 안 된다. 두 번을 읽어도 안 되는 건 그 해당되는 섹션 커리큘럼 부분을 찾아서 보충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내가 깊이 있게 이 섹션만큼은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정도로 활용을 하시고 휘에이저 노트로 강의를 한다 하더라도 선생님들은 휘에이저 노트 전부 요약 그 중요 컨셉 설명하고 커리큘럼 북의 엔드 오브 챕터 문제 중요한 거 다 풀어드려요. 그 다음에 아이템 셋으로 된 것도 다 풀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단지 제 여러분한테 바램은 휘에이저 노트로 해서 큰 그림 잡고 최종 요약 정리를 하시되 최소한 한 권 내지 두 권은 꼭 잡으셔서 커버 투 커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의 리딩 스킬을 위해서 아이템 셋을 잘 시나리오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주어진 시간에 정확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레벨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신 분은 레벨 2에서도 최소한 20분은 남아야 돼. 오전에 20분 오후에 20분은 남아야 돼요. 그리고 철저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아까 미니멈으로 레벨 1에서는 30분씩은 남아야 된다고 그랬죠? 오전 오후 그렇다니까요. 아, 여러분한테 해보시면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실 거라고요. 그래서 요 정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서브노트를 만드실 때도 반드시 한글 쓰신다고 안 쓰신다고 한글 쓰시면 안 돼. 그거는 나중에 레벨 3에서도 상당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브노트를 안 만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서브노트를 만들죠. 서브노트를 만들 때도 영어를 활용하는 능력 이걸 염두에 두시고 나서 이렇게 하셔라. 그 다음에 뭐 시험 수험 대책이야 레벨 1이나 2나 3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강조하는 거는 오프라인 수업을 좀 하셔야 되고 물론 여러분들 온라인이 좋긴 해요. 뭐 비용이나 시간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그런데 효과 실효성 면에서 굉장히 떨어지죠. 그래서 오프라인에 나와서 생동감 있게 강의도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런 실무 중심의 고급 과정을 할 때는 꼭 와서 공부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좋은 네트워크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현업에서 서로 도울 일이 있으면 도우고 이런 좋은 네트워크를 갖는 게 매우 중요해요. 또 그렇게 같이 했던 사람들이 레벨 3에서 같이 공부도 하고 스터디 그룹도 만들고 그래서 오프라인 수업을 저는 권합니다. 뭐 그래서 오프라인 듣다가 조금 빠지면 온라인으로 서포트가 되잖아. 그래서 뭐 비용이 얼마 차이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차이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늘 오프라인 위주로 하셔야 되고 원리 위주로 공부하셔야 돼요. 원리 위주로 공부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휘에이저 노트 기준으로 휘에이저 노트 기준으로 최소한 시험을 확실하실 수 있으려면 사회독은 하셔야 돼. 휘에이저 노트 사회독은 하겠다. 여러분 휘에이저 노트 사회독 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쉬워요. 휘에이저 노트마저도 밸류에이션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FRA 이거라든지 재무관리 뭐 이런 것들 몇 개의 과목을 제외하고는 기본 모형을 정확히 알면 스킵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아, 이 모형의 가정이 어떤 거였었지? 까먹었으면 그 가정 섹션만 보고 그 다음에 그 모형이 전개가 되어지고 유도가 되어지고 적용되는 과정은 전부 스킵할 수 있지.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휘에이저 노트 기준 사회독은 해야 여러분이 합격을 확신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합격을 확신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공부는 진득하게 오래 하는 게 좋아요. 뭐 오래 떨어지고 또 내년에 또 하셔도 좋은데 기회비용이 많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CFA 자격증을 딴다 해서 전문가가 아니거든. 진짜 전문가답게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현업에 나가서 일하실 생각 하셔야지. 그래서 절대 실패하지 않을 수 있게끔 학습 계획을 세우셔야 돼. 그래서 실패를 안 하려면 사회덕 정도는 내가 하겠다. 그래서 일회독 할 때 뭐 러닝 이펙트라고 알죠? 학습 효과.
이해도 갈 때는 한30% 세이브가 돼.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생각보다는, 저는 레브론 때도 사회독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사회독 하신 분이 있어요? 없잖아. 그러고도 다 패스는 하셨어요? 다 패스는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합격률이 전 세계 합격률보다 한10% 이상 낮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월드와이드 합격률보다 낮은 이유가 두 가지.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비영어권이라는 얘기지. 시험이 영어로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머리로 알아도 영어면 아무래도 저 미국에서 6년 공부하고 맨날 그 10년 넘게 CFA 강의하고 FRN 강의하고 하는데도 영어로 하면 아무래도 좀 그렇지. 여러분보다 조금 더그 머리요. 장애가 조금 낮겠지만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됐건 그다음에 레벨 1에서도 스터디 그룹을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안 하실 분도 있을 건데 허용만 된다면 스터디 그룹을 한번 해보세요. 스터디 그룹을 참여를 하셔서 스터디 그룹 활동을 하시면 많이 도움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 저게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성장 배경도 틀리고 나온 학교도 틀리고 속한 조직도 틀린데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시험 토픽을 중심으로 해서 디스커션 한다는 게 조금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친구들을 위해서, 동료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깨우치게 돼요. 스스로를 정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강의할 때는 여러분들이 약간 피동적인 입장이 되잖아. 일방적으로 듣는 입장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 여러분 어려서부터 그렇게 컸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근데 또래들이 이렇게 뭔가를 발표할 때는 좀 크리티컬하게 내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 저 친구가 저 발표하는 저게 맞느냐, 믿을 만하냐 하는 거를 자꾸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지적인 성장이 빠른 속도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특히, 재물운 투자론의 근본 원리에 조금 약하신 분들은, 스터디 그룹 한번 하다가 너무 안 맞으면 속된 말 때려치면 됐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적 수준도 이런 거 없어요. 성장 곡선 이런 거. 저는 이렇게 믿어요. 인생의 대부분의 것들이 이 크리티컬 포인트 있죠? 임계점을 지나야 돼. 임계점을 지나서 이 지적 수준이 이랬다면 상당 기간이 흘러요. 그러고서 여기서 고민하다가 아, 그랬지 하고서 또한 번. 또 깨우침이 일어나는 거고 또한 단계 깨우침이 일어나고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아 요즘에 뭐 거의 제가 강의하는 토픽이거나 뭐 재물을 투자론에 대해서 아 수학적인 증명 이걸 제외하고 뭐 거의 막힘이 없을 정도로 다 이제 이해는 하고 있는데 어떤 새로운 토픽을 만나면 처음에 정확하게 요약하기가 정리가 안될 때가 많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학생들 앞에서 혹은 다른 모임에서 내가 PT를 해야 되겠다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많이 배워요. PT라는 과정에서 내 스스로 그렇게 더좀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시간이 된다면 스터디 그룹 활동하실 거를 권하고요. 권하고 그다음에 어떤 이상하게 다른 교육 과정보다도 저를 포함해서 CFA 선생님들이 좀 뻣뻣하지요. 별로 재미가 없어. 유연하지가 않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저만 그런가요? 우리 교육 과정에서? 재밌게 공부하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면 우리 교육팀장 안이사가 여러분들 서로 뭐 인사도 하고 서로 자기소개할 수 있는 시간도 갖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겠지만 스스로 주변 사람들한테 인사도 하고요. 명함도 주시고 재밌게 공부하셔야 돼. 쭉 제가 99년도부터 CFA 교육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코스피가 사실은 제 모체가 되고요. 모체가 되고 거기서부터 쭉 해서 종로의 코베이, 뭐 강남의 아이파, 뭐 지금 이페스코리아 이렇게 조직은 많이 컸습니다. 조직은 많이 컸는데 어찌 됐건 제 과거 경험에 비춰보면 그 수업 분위기가 재미있는 반이 있잖아요. 저기 이 또래들끼리 잘 뭉치고 얘기도 하고 소통도 하고 하는 그 반은 아주 현저하게 합격률이 높아요. 현저하게 합격률이 높아요. 현저하게.
그렇지 않은 분들, 쉬는 시간에 잠자고 휴대폰이나 계속 해대고 그런 바람은 틀려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공부에도 그런 feel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싶어요. 제가 그래서 99년도부터 처음 레벨 1 강의해서 2001년도 그때는 11명 놓고 레벨 3를 강의했어요. 그때 11명 중에 10명도 합격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선생과의 어떤 뭐 그런데 저는 요즘 이제 좀 나이도 먹고 또 너무 제가 관할하는 데가 많고 강의 시간도 많다 보니까 옛날 같이 젊었을 때 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못 치는 게 제일 가슴 아파요. 옛날에는 수업 끝나도 그렇고 뭐 많이 마시고 많이 같이 돌아다녔죠. 공부는 사실 더 겉으로는 안 한 것 같아요. 맨날 뭉치면서 호프나 마시고 고기나 구워 먹고 그런데 그분들이 집에 가서 더 열심히 했나 봐. 그분들이 더 집에 가서 선생 모르게. 근데 그런 느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공부만큼은 특히 레벨 처음에 밸류에이션 모형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좀 답답하고 짜증도 날 수 있어요. 레벨 하나고 틀려가지고 읽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 근데 그거에 극복이 되면 굉장히 재밌어요. 특정 모형을 적용해서 딱 원하는 답이 딱딱 나오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밌게 좀 공부하셔라. 재밌게 이왕 하시는 거 재밌게 공부해야 된다. 공부하기에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여기 저희 코스피 저기 설명해 오셨으니까 저희 코스피하고 저희 조직에 대해서 조금 자랑할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여의도에 지금 코스피 우리 교육팀장 안이사가 총괄하고 있고요. 또 종로 캐시앤밸류 있고요. 그다음에 강남 아이파. 강남 아이파에서는 레벨 1만 진행돼요. 강남 아이파에서. 그래서 여기가 코스피. 그다음에 종로 캐시앤밸류. 그다음에 이쪽 강남 아이파 이쪽에서 진행이 되고 여기서 나온 컨텐츠를 여기 이페스코리아에서 전국적으로 서비스하고 있죠. 온라인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레벨 1에서도 온라인으로만 수업 들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뭐 저희 임직원들이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서 정말 성심성의껏 일했다고 저는 자부해요. 그래서 충분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믿고요. 저희 교육 선생님들은 지금 미니멈 강의 하신 분들이 뭐 거의 한 올해 에틱으로 좋은 선생님 한 분 모셨어요. 정말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지도가 되신 분 한 분. 그분을 제외하고는 5년 이상 전부 강의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픽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합격에 가장 가깝게 갈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실 분들이 우리 코베 교육그룹 선생님들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교육기관이고 또 가장 신뢰할 만하다. 요 말씀. 뭐 자랑 같은 것도 조금 그렇긴 하지만 모든 일이든지 명분이 중요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학위를 받고 와서 학교에 조금 있다가 제가 컨설팅과 교육 사업을 해야 되겠다. 제가 코스피가 저희 제 모체가 되는 기업이라고 그랬었죠? 한국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한국을 자본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길러내고 리서치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쭉 하다 보니까 뭐 컨설팅, 리서칭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제가 인발브 되는 시간이 너무 많고 사실은 박사급 연구원들도 있었고 연구조직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에듀케이션, 교육적으로 좀 바뀌어버린 거죠. 교육적으로 좀 바뀌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정말 금융강국 코리아 만드는 데 조금 일조를 해야 되겠다 하는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임직원들 또한 열심히 똘똘 뭉쳐서 잘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교육기관 선택하시면 절대 실망하거나 혹시 짜증나는 일 그건 없을 거예요. 혹시 있으면 저한테 이메일 보내세요. 혹시 있으면 아마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큰 꿈 가지고 공부하세요. 큰 꿈을 세워라. 큰 꿈을 세워라. 제가 말씀드린 큰 꿈이라는 게 무슨 큰 사람 부자가 되라.
뭐 큰 한 일가를 이루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아니고 저는 성공이라는 것이 각 주어진 자리에서 가장 능력을 인정받고 자기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시대는 전문가 시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열심히 노력한단 말이죠. 그래서 CFA 자격증을 뭐 자체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일반 기업의 재무 기획 담당자로 가면 그 기업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리더가 되겠다. 증권금융기관에서 일을 하더라도 내가 하는 일은 다른 비슷한 일을 하는 어떤 사람보다도 많이 알고 컨피던트하게 자신감 있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그 증거로서 내가 CFA 공부를 하는 거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지적인 훈련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 뭐 자격증 이거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뭐 이거 아니야.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그 과목을 통해서 아, 이 과목이 관통하는 라직 내가 이걸 알았다. 그리고 시험장 벗어나면 CFA 자격증 딱 따고 나면요. 거기서 배웠던 많은 공식들, 많은 이론들 다 잃어버려. 여러분한테 남는 거 뭐만 남는다고요? 원리만 남아. 의사결정 능력만 남는 거예요. 원리만 남고 의사결정 능력. 그리고 스페시픽한 말들, 스페시픽한 공식이 필요하면 휴대 꺼내보면 되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그리고 다 저기 컴퓨터에 저장돼 있잖아. 그리고 자주 쓰는 거는 스페셜라이즈 소프트웨어 개발해서 파는 회사도 우리나라 거로 안 돼 있지 미국 건 미국에 가면 다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필요한 마들 같은 거는 그것도 컴퓨터에서 세이브해놓고 하면 되잖아. 그래서 CFA 공부를 하실 때도 물론 CFA가 되면은 현실적으로 많이 유리해요. 여러분들 뭐 요즘에 아주 외국 사람들하고 일할 기회도 많겠지만요. CFA 자격증은 어지간한 대학교 MBA 그 저기 자격증보다 더 쳐줘요. 그렇게 되면 명함을 받다 보면 가끔 외국 사람들하고 일하다 명함 받아 보면 MBA보다도 CFA를 앞에 쓰는 사람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그리고 홍콩이라든지 우리 아시아권에서도 싱가포르 그런 데 가서 뭐 증권금융에 관련된 자금 조달, IB에 관련된 업무 이거 한다. CFA 레지그네이션 없으면 상당히 괴롭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CFA 자격증 그 자체로서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더욱이 우리나라 뭐 CFA 자격증이다 하면 우리나라 사람도 그 뭐 투상이나 뭐 이런 줄 알죠? 증권 투상 상담사나 뭐 이런 줄 아는데 최근에 와서는 CFA에 관해서 사람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아 저것이 CFA 공인회 계사보다도 따기가 어렵고 그 사람들이 배우는 컨셉이 상당히 깊이가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짜여진 조직, 특히 증권금융기관 쪽에서는 뜻 있는 리더급, 팀장급은 전부 다 아마 부하 직원들 전부 CFA 공부 시킬 거예요. 강제적으로 너 이거 따와라. 그래서 옛날에는 뭐 금감위를 필두로 해서 국민은행 뭐 많은 조직들이 CFA 자격증 있으면 실제로 자격수당, 뭐 신평사들 자격수당 줬어요. 근데 지금도 일부 있고 일부 기관에서는 지금 이제 응시 비용이라든지 요 정도 지원 교육비 지원 정도죠. 옛날에 자격증 따면은 자격증 수당도 있었단 말이에요. 요즘에 이제 연봉제가 됐기 때문에 그 자격증이 연봉을 협상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전직할 때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 특정 회사에 있다가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CFA 자격증도 없이 다른 데 전직하겠다 하면 강력한 본인의 트랙 레코드 혹은 강력한 네트워크가 있지 않은 전직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네, 그래서 향후 여러분들이 큰 뜻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의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게 CFA 자격증이에요. 그리고 외국 유학을 갈 때도 저는 뭐 학교 네임밸류는 뭐 그렇게 썩 높지는 않지만 유어브 신시네티 뭐 상당히 좋은 대학이에요. 뭐 제가 나와가지고 한데 그런데 아주 탑 스쿨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신시네티가 굉장히 유서 있는 도시예요. 신시네티 레드, 신시네티 오케스트라,
미국에서 가장 유서 있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학교도 CFA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요, 박사과정 일부 시험 웨이브 해줘요. 그 다음에 많은 대학들이 CFA 협회하고 조인이 돼가지고요, MBA를 간다 하게 되면 몇 과목씩 웨이브를 해주고, 박사과정에서도 웨이브를 해주고, 그 정도로 제도권에서도 정확하게 인정해주는 시험이 CFA 자격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CFA 자격증 그 자체를 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격증 자체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CFA 자격증이 내 인생의 큰 뜻을 완성시키는데, 혹은 실현시키는데 디딤돌이다, 이런 좀 더 뭐랄까 큰 생각, 이런 걸 가지고 공부를 하셔라, 이 말씀을 좀 제가 드릴게요.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 정도 드리고, 여기까지만 촬영하시죠. 질문은 좀 이따 받을게요.